기획 기수는 사실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다라고. 현실적이지 않아서 되게 영화적이다. 김광일이 이른바 우리 쪽의 기획 기수죠. 그러니까 이야기의 스케일이 조금 이제 커졌다고 해야 되나? 일단 시나리오가 참신하고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내 인물이 밸런스가 너무나도 적절하게 잘 녹아져 있고 이야기가 풍성하고 밀도가 있는 그런 대본이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 시나리오를 읽고 욕심이 나서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죠. 약간은 조금 더 복잡해진 정치적인 이야기? 기다리세요. 얼른 잡아다 족쳐서 넘겨드리라니까.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딜레마에 빠진 이야기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.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힘있게 쭉 나가는 모습들?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영화예요. 김광일이 사이코 새끼가 진범이라고! 사실 우리는 생각도 못했고요. 아, 이 배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헐리우드에서도 좀 유명한 배우고 너무 딱이다. Director Park is always a great pleasure to work with Asian directors. 다른 한국 배우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캐릭터마다 그 주요 공간들의 설정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했었죠. 그 VIP가 지냈던 공간이 북한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기존에 봐왔던 북한의 그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색조는 더 강할 수 있겠다. 그 코스모스 길은 미술적으로만 다 세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공간이고 계절은 이미 코스모스가 거의 지다시피 한 상황의 촬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좀 보호했다가 새로 심어야 했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생각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구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작품들이 어떤 걸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.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를 이은 또 다른 범죄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장동건 씨, 희순이 형, 이종석이라는 배우의 악역 변신. 박훈정 감독님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색깔의 영화를 만들어주느냐. 여러분 아마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